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력이 모자르네. 아니 정박지에다가 잠깐 전력을 만들어도 되는데. 전력은 없네요. 여기만 만들게요. 여기서 이제 딱 때리면 되지. 제 연소 장치. 아씨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 코일건 공학 시설. 우리가 물리학 내지는 공학 하나 파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물리학을 피는 편이에요. 이런 거 어디 갔죠? 물리학이 왜냐면 레이저 계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딴 무기 한번 써볼까? 맨날 레이저만 쓰니까 좀 지겹지 않나? 근데 방송할 때는요 레이저가 편해요. 레이저가 멋있거든. 무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근데 어쨌든 무기 쪽이나 뭐 여러가지 이런 장비가 물리학이 많아가지고 공학은 약간 선체 이런 내구도랑 미사일 실탄 병기 이런 거고 물리학은 약간 좀 그런 쪽이고. 우선은 코일건을 하나 만들까? 실탄형 무기 진보인데 실탄형? 공학 안 갈 건데. 미사일 계열. 우선은 모함. 이건 뭐죠? 모함. 저게 그나마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번에 캐리어형으로 한번 가볼까? 전투기 뽑고. 견인된 소행성. 시추궁에 대한 조사 후 우리 고고학자들은 그곳의 바닥에서 아라시안 광부의 화석화된 시체를 찾았습니다. 예. 좋아요. 아마 저기 한 두 배 될 거야. 빠밤 빠밤. 어? 소행성 해성 관측으로 행복도? 우와 해성이 소행성들 지나가고 있대. 우와. 여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행복해하고 있대. 우와 무섭지 않나? 저 떨어지면 어떡해. 자 미라화된 유골 항구가 표류하고 있었대요. 버려진 파일럿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주 찾을 땐 안 나오더니 우주 한번 나가기 시작하니까 마구마구 우주에 대한 정보가 외계인이 있다는 정보가 마구마구 들어오네. 외계 제국이 우리 성계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달. 내년 9월달에 니들은 끝이야. 죽여버리겠어. 빠바바. 어, 워멀. 워멀이 있네, 자연 워멀. 함대 사관학교 되게 좋죠. 분수부 좋고. 어, 지도자 수명도 좋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 표면을 가로지르는 포근한 지역에는 간단한 유기화합 침전물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에 따르면 이곳은 생명체의 자연 발생의 기반입니다. 외계 벽화. 외계인이 없을 가능성
이 크다고는 나 저는 항상 느끼는데 왜냐면 외계인이 있었으면은 탐험을 엄청 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되게 재밌을 것 같지 막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 있는 외계인이 있다면 거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탐험을 막할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보일 수가 있나? 자, 뜻밖의 도착. 지금까지 아무런 생물체도 없던 걸로 여겨졌던 사피반 성기의 몰락한 전초기지의 행성 표면으로부터 기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조사관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살지 않는 쓰레기 동굴을 간주했던 것이 사실은 쥐형태의 지성체의 거주지라는. 캐틀링이라 불리는 이 생물체들은 우리 시선 밖에 있는 쓰레기 더미 사이에 수많은 터널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들의 복잡한 구성과 높은 밀도로 인해 우리들의 스캐너 초기 탐사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캐틀링이 다시 표면에 나와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이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들의 기술이 전적으로 행성 유적에 나온 잔해들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사실을 확인했다. 캐틀링의 기원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몰락한 전초기지. 죽은 행성이요. Situation log updated. 여기에 있는데? 쥐 새끼들이. 쥐 개인이. 쥐들이 있어요. 아니면 외계인이 있다면 이미 탐사 이런 걸다 초월해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누가 살던 안 살던. 워낙 많은 외계인을 발견해서 우리 같은 종족이 딱 발견을 걔들이 먼저 했었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수도 있지. 근데 우리 은하 바깥에는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아, UFO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어느 분이? Construction complete. 오케이. 에너지. 발전소. 요 근처에다가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완성되면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캡시다. 관광인가? 관광하는 대상? 그린벨트일 수도 있어요. 저긴 지켜줘야 된다고. 스페셜 프로젝트. 지켜줘야 된다고 그럴 수도 있어. 저기는 때가 묻지 않은 지역, 순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 Construction complete. 아니, 이런 가능성도 있어. 우리가 아는 물질이 아닌 거야, 외계인이. 고차원적인 무엇일 수도 있어. 정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 그러니까 다 있는데, 외계인이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차원이 다르거나, 물질로 이어지지 않은.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오케이, 저장 선포. 정복. At last. 끝났다, 포자야. 포자놈아, 넌 끝이야. System survey complete.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거는 UFO라고 합니다. 외계인 것이 꼭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격력이 얼마나 되나? 이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로 들어오면은 잡은 다음에 들어갑시다.
옛날에 X파일 되게 재밌었는데, 요즘 X파일 이런 거안 하나? 한창 그럴 때 관심이 많은 나이 때 여러분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군요. 저는 별로 이제 관심이 많이 식었습니다. 한창 중, 고등학교 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뭐 있어도 그만이고 세상살이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내 하루 사는데 도움이 되나? 그 생각만. 그런 생각만 들어요. 안 나오는데? 아노멀리. 우리 300이나 되네? 와. 아, 그럼 내가 들어간다, 안 오면?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야지. 옷이 왜 이리로 들어가? 여기 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씨. Citizen League of Kun T. 어우, 진짜 괴상하게 생겼다. 달팽이가 생겼다. 전략가는 통치 이후로부터 인사를 보냅니다. 패권적 제국주의자, 평등주의, 군국주의, 물질주의. 이렇게 물질 애들이 많아? 여기 밑에 X파일, X파일입니다. X파일 드라마. 사스님 안녕하세요. 아, 있으나 없으나. 자, 캐틀링의 기원. 몰락한 전조기지에서 거주하는 지화단백질 생체에 대해 수행한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캐틀링은 수백만이 넘는 개체들을 연결하는 텔레파시망을 통해 우리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초능력자들입니다. 비록 이들이 우리와의 소통을 피하고 있고 또 발달된 우주 비행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여전히 미지수지만 그래도 캐틀링들은 단순히 외계인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재활용 기계 중에 우리 비슷한 순위 기술 점검 기지. 왠지 그거 같은데? 캐틀링 그거 같다. 그 워해머에 나오는 그 쥐들 뭐야 그거? 개들 같은데? 더욱이 캐틀링들은 이 도시를 건설한 문명의 후손이 아니며 그렇다고 그들을 파괴한 전국제 후손도 아닙니다. 오히려 캐틀링들 한테 이 성계를 처음에 개척했던 성과 문명의 애완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인들이 몰락한 이후 캐틀링의 손주들이 파괴된 행성에서 수세기 동안 핵의 낙진을 견뎌낼 수 있는 소수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아, 핵이 터졌는데 살았구나. 쥐라. 방사선 원소에 대한 지속 노출은 캐틀링 유전자 코드의 돌연변이를 가속시켰고 그때 민첩화 사지, 상당한 초기 지능, 다양한 예 도구들이 아주 가까이 있던 것 썼다는 점이라서 그렇군요. 지로가 있네. 지로 초광속 속도 50%, 감지범 1, 함선 초광. 어, 이거 처음 보는 자원인데. 지로. 지로가 있네. 어, 스케이븐 같다. 스케이븐 플러스 그 뭐야,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 나오는 그 스승님 연구 잘못해가지고 쥐가 스승님 됐잖아. 걔들이 그 거북이 기르잖아요. 닌자 거북이. 여러 가지 짬뽕 해놓은 것 같은데. 탐사. 지로. 안 오면 내가 가야죠.
We are tracking an enemy fleet. 몇 개야? 어? 바로 싸우네? 어? 바보들. 우리 가려고 그랬는데 왔어. 엥? 잘 가. 어, 근데 한 대밖에 안 잃었어요. 근데 많이 상해 있겠지? 고고. 가려고 그랬는데 왔네. 얼로 튄 거야? 이로 튄 게 아닌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 우주왕이 또 있나? 어, 있네? 어딨어? 함대가? 400. 어? 왜 뒤에 가? 뒤에서 나오죠? 신기하네. 잘 됐어요. 좀 늦게 오겠죠? 빨리, 빨리, 빨리 뿌시고. 나의 레이저를 받아라, 이놈아. 아, 이거 봐서 마저 부셔. 아이씨, 진짜. 아, 답답해. 그래. 잘했다. 자, 미지의 접촉. 이벤트가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처음 보는 이벤트가 되게 많은데요? 영국 임무로부터 귀환된 승무원들에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에스콘트에서 겪은 일에 대해 모호하면서도 종종 상반되는 보고들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에 있어서 그들은 모두 동의합니다. 그 행성의 극에서 극까지 감싸매 조용히 흐르는 바다가 왠지 살아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기나 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행성의 바다는 상대방의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를 통해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다는 생각, 이미지, 감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더욱이 각각의 개인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와의 장기적 접촉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이나 그런 시도가 얼마나 안전한지는 완전히 불명입니다. 연구해보자. 고려해보도록 하지. 제덕 불굴 미지의 접촉. 연구 스테이션을 건설해야 된대요. 어디죠? 여긴가요? 미지의 바다가 있다. 어, 스토리팩이라서 그런지 많이 추가된 것 같다. 못 보던 이벤트가 엄청 많아. 돈값 하는데? 죽어라 이 포자들아. 저런 게 많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죠. 왜냐면 이게 이벤트가 처음 볼 때는 신기한데 계속 보면 지겹잖아요. 저기 한 수만 가지가 돼야 된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게 랜덤하게 막 떠야지 재밌지. 발전소. 뭔가 연계 이벤트 막 이런 게 막 많고 이런 게 좋죠. 테라포밍 가스가 있네요. 과학서 하나 더 만들까? 에너지가 없으니 그거 만들어야겠다. 아, 한 더 만들자. 자, 아직 한도 되죠? 지도자 한도 하나 있어. 자, 건설선. 어디로 가서 건설을? 여기 하고 여기다가 멀티를 펼게요. 물리학. System survey. 두 마디 정도 남기고 공습을 합시다.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이상현상 연구속도 프로젝트 자네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 소형 코일건 계량 왜곡장 좋다. 우리가 개발 안된 거. 오늘은 축구 안 하나요? 축구 안 하나? 심심한데 또안 하니까? 아, 왜 배사리 한 발전소 안 나오지? 기다리고 있는데. 세 마리. 우리 한 대도 안 터졌구나. 사과드립니다. 창작의 벽에 도달했대. 그럴 수도 있지. 일종의 슬럼프에 빠졌네. 그럴 수도 있지. 같은 창작자로서 뭘할 수가 없겠네. 여기다가 발전, 기념비. Scientific 여기다가 기념비. breakthrough achieved. 자외선 레이저. 연구 대안 1. 오케이. 포자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개 동동동동 열등 동동동동동동 이제 너는 라이벌이야. 묘지 탐험. 어디죠? 아노멀리 found. 아노멀리. 두 마리. 이 정도면 되겠지. 가. Construction complete. 국경 폐쇄. Initiating ground assault. Victory shall be ours. Victory, Sorbius. 샤샷. 광물 4개 좋아요. 너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진실된 믿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뭔 소리야? 멸망당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잠깐만. 건조 24개짜리. 이건가? 아, 적합도가 왜 이렇게 쓰레기예요? 왜 해양성이 우리가 80%지? 엥? 이건 아닌데? 여기 추방할 건데? 예, 추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얼루 추방당하나요? 얼루 가나요, 이제? 어디로 간다고 안떠 있네? 꺼지라고, 이씨. 여기 방패! 방 빼버려. 확시 다 죽여버리기 전에 빼. 자, 이거. 업그레이드. Construction complete. 자, 얘들도 이렇게 수도. 여기 삼성 쌍성도 아니고 삼성이야. 와, 삼성계야. 삼성계 세 개가 있잖아. 이거 봐. 우와.
멋있는데? Construction complete. 연구소. 식량 업, 업. 연구소. 업. 내가 어차피 쫓겨날 거고. 그래, 여기서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렴.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얘들을 때리러 가죠. 끝없는 전쟁. 좋아, 좋아, 좋아. 아, 참, 수송선이 안 따라갔구나. 돌아가야지. 광물이 너무 많이 남는데? 해양성 24개짜리. Anomaly found. 탐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씨, 영역이 없다. 자, 박산.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미지의 접촉. 연구 스테이션 이따 건설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자동 탐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연구 스테이션을 하려면, 한참 걸릴 낀데. 여기 밑에 뭐가 있는지 먼저 봐야겠다. 여기 뭐가 있으면, 요렇게 막은 다음에 천천히 이제 하면 되고, 여기 다 막혔으니까. 우선 탐사. 어디로 추방되는지 안 나와요. 어디로 딴 나라로 가겠지 뭐. 내 알바 아님. 내 알바 아님. 열등 동등 동등. 자, 동굴 아래 동굴 조사로 빛나는 강에서 동굴 조사로 빛나는 강에서 동굴에서 동굴로 흐르고 뭐좀 뭐래. 은빛 액체 금속으로 동굴이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했대요. 생체 금속이다. 와! 이 이례적 금속이 정말로 살아있다고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 공학 기술 및 몇몇 실험적 적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와, 생체 금속인데? 생체 금속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예. 와우. 잠깐만, 이거 빨리 가서 여기 먹어야겠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먹고. 좋아. 생체 금속이야. 여러분, 끝났어, 게임이. 게임 끝. 어? 뭐야. 어, 근처에 뭐 있어. 이거는 말미자리, 말미자리구나. 다행이다. 외계 말미자리네. 말미자리야? 저 뭐야? 말미자리인가? 맞나요? 뭐라 그러지 저거? 해파리! 말미자리는 이거고, 해파리. 외계 해파리. 해파리를 잡은 다음에 봐야 되겠는데? 좋았어, 생체 금속이야. Construction complete. 빨리 좀 꺼져줄래? 식량 먹지 말고. 우리 함대가 얼마 전 마주친 존재들은 우주 태생 생명체였습니다. 우주 아메바. 파괴한 우주 아메바 함대당 천 뭐 이런 건데 아메바 사냥꾼 아니야. 아메바 연구 합시다. 별로 좋지 않은. 불만도, 물질주의 불만도. 채광 스테이션.